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마련한 2013 희망로드 대장정,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는 배우 박상원 씨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만난 희망들을 잘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 아주 톡톡 튀는 매력이 인상적인 분입니다. 배우 김현주 씨,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희망로드 대장정과 함께 네. 아프리카 차드로 다녀오셨는데요. 네. 이 차드가 김현주 씨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라고 들었어요. 차드가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어요. 또 친구가 특별히 애정을 쏟은 나라였었고, 또 제가 무슨 사진전 행사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특히 눈이 좀 맑고 크잖아요. 근데 차드 아이들의 눈빛이 더 맑고 초롱초롱하고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꼭 한번 직접 차드를 가서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KBS와 함께 가게 돼서 너무 예, 뜻깊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가신 차드라는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차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 못한 이름일 거예요. 좀 생소한 나라이긴 한데 세계 최빈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막이 진행화되고 있는 사일 지역이고, 또 이제 육지가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국가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김현주 씨와 함께 아프리카 차드 사람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정기 후원 번호 열려 있습니다. 1577-9510, 1577-9510번.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현주 씨와 함께 아프리카 차드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감당해야 할 그런 고통들을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출발해 꼬박 하루. 희망의 길을 달려 도착한 곳. 이름조차 생소한 차드는 아프리카의 중앙, 사하라 사막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온 차드는 약 50여 년 전 독립했지만 이후 내전이 이어지면서 호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에 있지만 나라 대부분이 사막성 기후인 탓에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 불리는 나라. 장기간의 내전과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에 속한 나라. 하지만 차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이 있습니다. 극심한 사막화가 진행 중인 사헬지대에 속한 차드. 사헬은 아랍어로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즉, 사막의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경작 가능한 땅이 국토의 3%밖에 되지 않아 1년 내내 심각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내가 찾아갔을 때는 막 우기가 끝나고 삭막한 건기로 접어든 시기여서 더욱 가혹한 배고픔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난 듯 쏟아지던 호우를 뒤로하고 어느덧 평화를 되찾은 대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 평화를 느낄 겨를도 없이 또다시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건기가 되면 사람들은 강이 있던 자리를 깊게 파서 물을 얻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깨끗하지 않은 누런 흙탕물. 사람들은 이 물로 생활을 하고 심지어 직접 마시기까지 합니다. 더러운 물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역시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온갖 병균과 기생충이 가득한 물을 마신 아이들의 몸은 피부병이 번져 성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대체 이 아이들이 왜 아파야 할까요? 어머나, 아이고. 이거 뭐 연고 같은 거 바르고 있나 지금? 안돼도 안돼도 밀리고 숨자 그래 엄마. 아프겠다 애기야. 응? 약 계속 먹였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말다 콜라 하나 빨래. 딱지가 앉은 건가? 알았어. 상처에 자꾸 파리가 달라붙어. 깨끗한 물만 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불행. 나의 무심함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기가 되면서 부족해진 건 물뿐만이 아닙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두 달 동안 죽음의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거죠.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서둘러 영양센터를 찾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체중과 팔둘레를 잰 후 영양실조의 정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맞춰 정해진 양의 구호식량을 배분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 만큼 계속되는 기근으로 늘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음식은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 옛날 배고프던 시절 우리네 삶이 그랬듯 아이들은 살기 위해 먹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독한 배고픔을 고스란히 견뎌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작고 마른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은 자하라입니다.
هكذا هي هذا بس ولا بنزاه طبعا ما في اكل اكل ناكله قش اسال النهارده ما اروك اللي في الحل ده قش بس ناكله اكل انت رقله ما في 지금 한창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나이. 하지만 자아라는 걸음마보다 배고픔을 먼저 배웠습니다. 세상에, 어머나 어떡해. 아픈 데는 없어요, 아기? 어머 어떡해. 어머 아가야. 어머. 겨우 눈을 떠 낯선 나를 보는 아이. 아가야. 아기. 아기야 눈 뜨림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말랐어. 아기 못 먹었나 봐. 너무 말랐어요. 이렇게. 내가 안 왔을 때 여기 척추뼈 하나하나가 다 만져졌어요, 지금. 너무 말랐어. 응? 어떡하지? 도대체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그럼 가족들은? 가족들은 다 뭘 먹죠? 잔디씨앗이 뭐지? 잔디씨앗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잔디를 이렇게 털면 씨가 나오는데 그거를 씨 나오지, 그거 먹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작 한 줌의 씨앗으로 8명의 식구가 연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궁핍하기는 집안도 마찬가지. 제대로 된 세관 하나 없이 텅 빈 내부. 식량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상태로 살아왔던 건지. 엄마가 바라는 건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들려야 안나 쉬와, 어르 쉬와, 어? 숟가락 쉬와. 네, 알아. She wish. 어디? One sack. 들려야 봐. One sack of rice. 들려나 가사이 마, 아니 나. 20 liter of millet. 자신이 왜 배가 고픈지, 왜 아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 부디 아이들이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기 전에 이 손을 잡아주세요. 네, 이게 차드 땅에서 아이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그 한 살 소녀 자하라 지금 영양실조 때문에 바싹 말라 있는데 바로 이게 차드 아이들의 현실인 거죠. 네, 나중에 나올 텐데 그나마 자하라는 조금 나을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 심각한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하라는 보신 거와 같이 정말 너무너무 말라서 제가 아이들 앉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손을 함부로 대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가녀려 보였었거든요. 그 보셨지만 엄마 젖을 굉장히 힘없게 빨고 있잖아요, 아이가. 근데 엄마도 영양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모유 수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빨고 있는 거예요.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데도. 나머지 가족은 이제 그 잔디씨로 연명을 하는데요. 그거를 애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만든 거를 직접 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맛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리고 모래가 굉장히 많이 씹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건조 야외에서 건조시켰다가 만든 거라 모래를 걸러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모래를 씹는 맛이더라고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고 근데 뭐 그나마도 또 아이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적이고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2차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자아한테 그 이후에 또 방문해서 분유하고 깨끗한 물을 선물로 주기는 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너무 잘 먹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이 아이가 더 이상 우유를 먹지 않고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이거를 저희가 공급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원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나 여린 아이들이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고 견디고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기근 때문에 생기는 그 피해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냥 그림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덥고 나무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짓는다고 하더라도 수확량이 넉넉치 않고 그러니까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갔을 때는 건기였어요. 네. 오기가 막 끝난 후였기 때문에 건기에는 또 더더욱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 두 달 동안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 수수 그마저 이제 수수를 농사를 짓는데 수수가 자라는데 두 달이 걸린대요. 두 달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수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려요? 이렇게 말로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게 좀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근이어서 지금 두 달 동안 정말 죽음의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정말 한 끼만 안 먹어도 핑글핑글 돌고 기운이 없고 그렇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한참 자랄 시기이니까요. 어른들은 그나마 견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걸 견뎌내야 되는 아픔이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뭐 대화가 통하고 한다면 그 아이들 좀 물어보고 하고 싶었는데요. 뭐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고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였고요. 그 아이들의 정확한 상태와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비바람이 치는데 그 속에 촛불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먹는 게 정말 제일 시급해 보이긴 하는데 먹는 거 이외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던가요? 직접 가보시니까. 네, 물 역시도 이제 땅을 파서 보셨겠지만 물을 얻는 상황인데 그거를 정수를 한다거나 뭐 침전물 이렇게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퍼서 바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오염된 물을 먹어서 피부병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냥 상처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피부가 얼마나 연약해요. 거기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다 못해 이제 딱지가 지고 보셨겠지만 파리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향긋한 비누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고름 향이 나니까 파리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전화를 걸어주시는 이 한 통이 태어나자마자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그래서 죽음에 맞닥뜨려 있는 이 차디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후원 번호 열려 있습니다. 1577-9510, 1577-9510번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전화 한 통이 차디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박완규 씨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길 믿어요 우리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살아가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차드 나라가 바다와 접하지 않아 가뭄, 기근, 물 부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문제는 바로 질병입니다 이곳 아이들이 유행병처럼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허름한 집 앞에 외로이 앉아있는 한 아이 아이의 이름은 핫산, 올해 11살입니다. 입 주변이 심하게 일그러진 아이, 핫산은 지금 굳은 구개어를 앓고 있습니다. 대가심다 마르단? 만 알파, 요음 울드버즈이다. 도레 쿤인데 타리가 아딜 왜 쿤, 야니, 나디프 마인데 무슨.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핫산.
공부를 계속하는 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지만 하산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والله حسن مستقبل عنا ندرو يتعدل ده شلوف حقه يتعدل بعد يتعدل حسن يكون عنده مستقبل يكون عنده مستقبل عشان يبقى هو بيقول بدور مستقبل حقه مدرس ويبي وتير قال يمشي جمينة يمشي فايا يمشي بلتين قال يمشي لف ده حسن يقول 꿈 많고 똑똑한 소년 하산. 하산이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입이 만들어질 시기에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해 생기는 병. 엄마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늘 묵묵히 아픔을 참는 하산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축구를 하는 아이들을 지켜볼 때. 여느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른 입모양 때문에 하산은 늘 혼자가 됩니다. 다 هم رفقان حق ده يشوفوا ده مشكوك ده ما يدور حسن حسن ما يدور حسن 하산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얘들아 축구 시합을 한번 해 보자. 야! 야! 파이팅! 됐어. 차차! 이렇게 시작된 야! 축구 시합. 어째 하산보다 내가 더 신난 것 같죠? 하산 뛰어! 막아 막아! 아! 잘했어 하산! 하산도 마음의 상처를 조금은 씻어냈길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잊고 참으로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되찾은 하산. 작지만 소중한 오늘의 인연이 하산의 꿈을 이뤄줄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꿈도 사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꿈조차 마음껏 꿀 수 없는 가엾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극심한 영양실조로 신음하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 그리고 그 소독약 냄새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곁에 힘없이 누워있는 쌍둥이는 낯선이의 손을 뿌리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옅은 숨을 내쉬는 아이의 유일한 생명줄은 다 말라버린 엄마의 젖. 난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어. 아, 이 아이는 정말 만질 수가 없어. 응? 만약에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i il n'a pas décidé de traitement, son condition va aggraver. Condition il va. 서둘러 다른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한 아이. 엄마의 품에 겨우 몸을 누인 아이는 너무도 작고 연약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른 아이. 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 3일 전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우마루. 하지만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 뭐요? 잘 나와요, 엄마. 그러면 쉬지. 어떻게 하면 우마루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울 것 같아. 아, 어떡해. 이리 아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겨우 1kg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옷 빼면? 응? 안녕하세요, 엄마. 안타까운 모습을 뒤로 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든 처참한 모습. 우는 것조차 힘겨운 듯한 이 아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날 보고 있었습니다. 침대도 아닌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는 아이. 난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아이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밥 안 먹으면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내 손을 잡는 아이. 무서워? 그리고 마치 살려달라는 듯 한동안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됐다는 아이의 몸무게는 고작 2.6kg. 얘는 진짜 뼈밖에 없잖아. 엉덩이에 살도 하나도 없어. 괜찮아졌다. 한국 신생아의 평균인 3.2kg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어느 정도는 안 먹으면 이렇게 마를 수 있는 건가? 진짜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혹독한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아이들. 대체 누가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한 걸까요? 큰 소리로 우는 것, 우유 한 모금을 넘기는 것조차 아이에겐 힘겨운 일인 듯했습니다. 삶보다 죽음이 가까운 아이들. 언제쯤이면 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새살이 돋아날까요? 더 좋아질 거예요. 치료받고 하면은 더 많이 좋아지겠지. 그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질병, 영양실조. 이 아이 역시 불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피부가 벗겨진 아이. 아이의 몸은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몸에 이런 거는? 뭐야? 다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 봐.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구나. 나머지는 흐린 건 다 벗겨진 건 거야. 영양실조로 인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몸 곳곳에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
괴로워 우는 아이 앞에 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모르네. 저 아이는 너무 더 심각해. 낯선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가도 미동도 하지 않는 아이. 그렇게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나, 세상에나, 어떡해. 애기는. 애기 자는 거야, 지금? 자는 거 같지가 않아. 기절해 있는 거 같아, 마치. 고아일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야, 지금 봐봐. 아, 어떡해. 태어난 지 13개월인 아이의 이름은 압델모라. 생후 15일 무렵부터 영양실조를 앓았습니다. 세상의 빛을 본 순간부터 고통과 맞닥뜨린 아이. 이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얘 좀 봐. 얘 손을 꽉 쥐고 참고 있어, 지금.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옳지, 옳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옳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잘한다. 아가, 힘내자. 응? 옳지, 옳지.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세계 1위, 5명의 나라 차드. 지금 이 순간에도 5초에 한 명,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는 아이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아, 다른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좀 아이들이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무언가를 한 번도 제대로 배불리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서 보면 제가 너무 담담하고 차가울 정도로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뭐 엄마가 계시는데 제가 엄마보다 아프거나 슬프진 않잖아요 사실. 그들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 자신의 삶을 또 너무 비관하게 되거나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 그런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써 참았는데 오늘 이렇게 화면을 또 다시 보니까 아 맞아 저랬었지 라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태어나서.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까지도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신생아 아이들보다도 몸무게가 부족하고요. 울 힘도 없고 엄마 젖을 빨 힘도 없고 이렇게 아이처럼 칭얼댈 힘도 없잖아요. 아이가 울 힘이 없이 그리고 그냥 병원에 누워서 침대도 아니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아이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견디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저게 다 피부병인 거거든요. 피부병이고 영양실조로 인한 2차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 정말 가장 시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저게 와 있는 아이들은 다행인 거죠. 병원이 너무 멀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저 아이들은 그나마도 호수로 영양죽이라도 공급을 해줄 수 있고 하니까 그나마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을 때 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좀 알려드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제 손을 잡듯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원 치료조차 못 받는 아이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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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미신이 많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기보단 스스로 믿는 그런 민간요법이라든지 미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병원에 갔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또 그들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문화도 예전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뭐 안다고 해도 병원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네,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빨리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 달에 영양죽을 그러니까 한 끼를 먹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영양죽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이 3만 원이면 아이들이 저렇게 척추뼈를 드러내고 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3만 원 우리한테도 크면 큰 돈일 수 있어요. 저한테서도 3만 원이면 지갑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거든요. 한 달 한 아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조금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영양실조 또 더불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인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핫산이라는 아이처럼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는 구순 9개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질병이 맞나요 차대? 네, 제가 본 아이들만 해도 10명 정도가 됐었고 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그러니까 또 그 임신을 했을 때 엄마가 영양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아이 때는 엄마의 젖을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벌어진 입 때문에 엄마의 젖을 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큰 질병이 동반할 수 있게 되는 예, 그래서 영양실조로 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뭐 이 화면 보면 당연히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막상 도우려면 막막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거라도 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실 물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네,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좀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지금 따뜻하게 저녁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차대 아이들은 그 무엇도 아닌 먹을 게 없어서 말라가서 또 그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5초에 한 명씩 우리 아이들이 생명이 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후원 전화 1577-9510 1577-9510번 여러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관심 기다리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갑니다. 차드 땅에서 계속되는 여정.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 조금은 지칠 무렵 우리는 길 위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차지의 유목민 부족, 노마드족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광경에 조금은 가슴이 뛰었는데요. 노마드족은 차드 인근 국경을 넘나들며 유목 생활을 하지만 최근 국가 간 경계가 강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리피카만다 베이드와 아이 알리피카만 베이드 말라와 베이드 말라 감킬로 아이 알리피카만 알리주 알리피카만이 제필인 아니야 피카만 아 유목 생활이 삶의 전부인 이들이 한 곳에 정착한다는 건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칸 인티에 수군가에 해나 뭘 말라 인티 암시베 아르다와 빌틴 와 암시 아부구담 말라 자말 자말 알빌 야 야쿨 암시 나무르가 무샤 아이와 빌탄 와디케 아나다 70 سنة 수단 마 남시 안점메나 마 마셋 ليبي ما مشيت افريقيا ما مشيت مصر ما مشيت الا هين بس جاد بس جمال بس جاي 큰 욕심 없이 평생을 오롯이 한 길만 걸어온 노마드족 그저 낙타와 함께 땅 위에서 먹고 자고 사랑하는 게 그들이 사는 법입니다 날가 아쿨 아이고 جمال شريته قرص نمشي في سوق كان حكومه بيدورا انت امشي في سوق انت هيله انت تدورا هنا بس وانت امشي بطن انا وطن هيني حكومه هاجي بدوره هلا هو يجي شيخ يجي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근 수단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 차드 땅에 만든 난민촌 가가 캠프. 이곳에서는 수많은 수단 난민들과 차드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이곳까지 도망왔지만 아직도 많은 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전쟁의 두려움보다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임산부들이 모여있는 천막을 찾았는데요. 천막의 한편에 지친 듯 누워있는 한 임산부.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2개월째 됐는데요. 영양 부족 상태라서 아이가 계속해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유산된 건 아닌 거고. 임산부의 영양실조는 곧 태아의 영양실조로 이어진다는 걸 알기에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빠져나온 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맨몸으로 거친 흙바닥에 앉아있는 가녀린 아이. 이 아이의 나이는 올해 13살입니다. 5살 어린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작디 작은 몸. 스케이트. 어? 스케이트 야 집도 싫다. 스케이트 마다 후. 네, 집다. 수단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차드인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아이들은 병까지 얻었습니다. 오늘도 배불리 먹지 못한 아이들은 허겁지겁 물로 배를 채웁니다.
أول ما سويت ترى أنا ده أول ده ولا بطل بقول أنا كل برت ولا ما عندنا حس ده ما كويس قال كل ده كويس ترى ولدت حس بين ده حس ده كل كبير بقى سوى سوى ما نعرف بطل ده في مصر ده ربنا ولا مويه ما بشر ولا أكل ما بشر إلا دراس أبشر وده عملية سوى ده حس عملية مرتين ده سوى ده حس ده سوى ده أبشر ده مين هنا جزا وده ده هاجد ده ده كله أول ده حس ده كويس تشيبه ده كله ولا يبغى تيجي بتعالج بروك بس مرة غوارة بس بالله أنا ولا نعرفه بس سوى قد يعلم أنا وقدر بس بشيبه ما 차디인에겐 가혹하기만 한 난민촌 생활. 돈을 벌기 위해 수단에 가 있는 아빠를 대신해 다섯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 엄마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나는 마시아나 따라. 마시아나 마마는 돈이라 달라트 마르 마시아나. 달라트 마르 마시아나 하이하나 히드비 나우쿠 미세우에 나우쿠 엔텐누글다. 마는 돈이라 나 할래 다스 사크베 칼람 비세이나 나바 아나 달라트 마르 마시아나. 하스 이나스 쿨레 틴 리아사 아나 바세야다. 틴 저르달 حصل نتيجة 50 جلدة تبيتين ولقاها نقشيرة وهيدن كل نسيب بس نجيبه باقي هاي أنا نسيبه من دفان بكتي هلا أنا هلا تكينغا سلام كيسيو نو أدي 아픈데 있어 마카 너무 말라서 걷질 못해요 아니 서봐봐 쓸 수 있어 어 서 있는 곳조차 위태로운 마카. 너 어떻게 서 있니? 응? 부러질 듯한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고 있는 아이. 그리고는 이내 내 품에 안기는 마카. 어떡하지? 뭐 일 같은 거 엄마는 애기도 어려서 일 못 하실 것 같고 여기서 뭘로 생계 수단이 뭐예요? So how can they live? بونجي ما بخسر الغام و ثاني بونجي هذا بشكل الناس كان بدي شيء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마카 누가 이들에게서 희망을 거두어 갔나요? 누가 이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주었나요? 전쟁을 피해왔지만 새로운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마카. 그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흙먼지 날리는 황무지 땅이어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가슴 설렌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마하마트. 근데 보자기로 감싸놓은 아이의 오른쪽 볼이 겉으로 보기에도 많이 부어 있습니다. هل أنت لو بتعرف كيف على ولادك عند المرض ده سببه كده أنت تعرف ولا ما تعرف والله ولاد ده هو مرض ده سبب أنا وده ولا نقدر نعرف قبل أوريت ده بس ولا عند بالي ولا عند شنو إلا بداية ده شو إيرك ده بس يا من إيرك ده بس بدأ صغير هنا صغير هنا آدیل 병을 치료하기 위해 3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빠. 갑작스럽게 볼 전체를 뒤덮은 혹 때문에 아이는 학교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أنا روكي الشغل في إيديني ده كمل عليهم حاسة كن جمان من هنا ده نقبل وبكن أما نودو نور الله كريم ما أدري شغل كالبراي هنا زاري كم عارف كيف قاعد تنسى بوجاك زيادة ولا بوجاك شيء ولا كيف قاعد تنسى كان بوجاني زيادة بكن وشيء شغل حاسة تدور سيجن دور أف دور نقل
아빠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약초를 이용한 민간요법. 지난 3년간 여러 의사를 만나봤지만 아이를 치료한 이는 없었습니다. 나는 시월에 하나 이제 막감마 시월에다 그날은 또 이대나 그 인데 쇼글 시야다 또 노디케 노디케 마 아프카르가이 나는 쇼월 하나 이대나 민 감말다 근갈 것도 아프카르 인두쿨 아프카르 휘 살람 살람 이쪽이 조금 큰 것 같은데요? 목에 생긴 작은 반점이 볼 전체에 번져 심하게 부은 얼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다 이곳에 온 지 3개월. 하지만 아직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응? 언제부터 아팠어? 그럼 너 하루 종일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놀지도 못하겠네. 엄마는 안 계세요? 목을 엄마 왜? 엄마가 이나 피 부서 샤리 받으니. 엄마 칼럼 말하다 나오다 봤어. 파랑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길 위의 삶을 선택한 아빠. 오랜 떠돌이 생활로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은 지금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마트를 응원하기 위해 오늘 하루 내가 일일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음마트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특별한 영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아직은 불 피우는 게 서툴기만 한 나를 위해 아빠가 지원군이 돼주셨습니다. 드디어 정성 가득한 영양죽 완성. 하나, 둘, 셋! 짠! 비록 죽 한 그릇이지만 이 속에 담긴 희망이 마음마트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되게 잘 먹는다. 어때? 맛있어? 아니 살게. 안 또 아끼로 가야 몰라. 네 살로 근 다와 콜로 근 잔나 파르다만 니리다 마라. 다와든 근 다와다바스 근 미슬 케라 와타 아길 콜로 니리다. 제 보고 싶은 사람. 엄마 어떨 때 제일 많이 보고 싶으니? 늘 마음속에 그려보는 엄마. 마음마트에게 엄마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안 되신다. 긴 시간 절망 속에서 살아온 아이 마음마트. 마음마트 병원에 가는 거 알아? 얘기 들었어? 그 병원에 가면은 나올 수도 있어. 나오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어? 과거의 불행은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마음마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상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아이는 오늘 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찾은 곳은 수도인 은자메나에 위치한 한 병원. 바로 이곳이 마음마트가 수술을 받게 될 곳입니다. 입원실 한편에 자리 잡은 마음마트. 병원에서 맞은 아침이 낯선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손을 잡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두 사람. 수술을 앞둔 마음마트를 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살람.
살 있었어? 여기 더 부었나 봐. 응? 아무 살 없어. 그래서 진짜 아름 받아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거기에서 봤을 때보다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마음 아트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 마음 아트 겁나면 엄마 더 보고 싶을 텐데. 엄마 있으면 잘 참고 씩씩하게 잘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응? 가는 거야? 수술실 벌써? 드디어 아이의 입원실로 들어온 간호사. 수술실 가는 거야? 그렇게 엄마를 향한 그림을 안고 아이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얘 너무 긴장했어. 어떻게? 참아, 아마들 괜찮아 괜찮아. 어? 어떻게 해? 너무 긴장했어. 그때 마음마트를 향해 걸어오는 한 여인. 엄마, 엄마. 어, 엄마 어떡해. 네, 엄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엄마. 마음마트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던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Long time no see.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다짐합니다. 지금 맞잡은 손 절대 놓지 않겠다고. 이 아이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네, 저 마음마트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요. 잘 됐습니까? 잘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네, 그게 그냥 단순히 피부 질환 인 걸로 알았고 그냥 고름 정도를 제거하면 낫는 건 줄 알았는데 정확한 병명이 골수암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치료를 할 그럴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엄마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제대로 인사를 나눌 시간 없이 바로 수술대로 아이가 들어가서 엄마도 아이도 좀 너무 안타까웠고 또 치료를 큰 병이 아니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 병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큰 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요. 차디에는 이제 그런 작은 병에 걸려서 큰 병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일찌감치 알아서 병원에 데려갔으면 좀 나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제때제때 아이들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만나본 마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이 살던 터전도 뺏기고 또 원인도 모른다는 그 병에 걸린 난민촌 소녀. 아주 작고 말랐던 5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최고였는데 13살이라고 네, 하니까. 13살이었어요. 네. 그리고 원래는 좀 건강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물 때문인지 뭐 예, 영양실조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마카가 너무 밝았어요. 정말 저희를 너무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었고요. 또 막
너무 다정해요. 그래서 막 안기고 너무 사람들 안 가리고 다 안기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카를 봐서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좀 힘든 촬영 속에서 일정 속에서 마카 때문에 좀 다시 힘을 얻고 예 즐거움도 얻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웃음을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위해서 그리고 해맑은 웃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바로 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번호 1577-9510 1577-9510입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K-Will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널 처음 봤을 때 꿈을 꾼 것 같았고 두 번 봤을 때 운명이란 걸 알았어 그렇게 너에게 빠져서 내 전부를 바쳤어 죽는 것 빼곤 뭐든 다 했어 그때 널 가졌을 때 난 세상을 다 가졌고 너 하나 있으면 너만 있으면 난 충분했었어 근데 그랬던 네가 내게 전부던 네가 내게 심장과 같던 네가 날 떠난다니 내가 어떨 것 같아 네가 아닌 것 같아 꼭 단 사람 같아 안겨웃던 네가 날 떠날 리 없잖아 그 예전에 널 찾을 수 없잖아 네가 거짓말 같아 꿈일 거야 어떤 이유건 함께하기로 했잖아 그 많은 약속은 많은 날들은 다 어떡하라고 내게 비치던 네가 내게 삶이던 네가 내게는 둘도 없던 네가 날 떠난다니 내가 어떨 것 같아 네가 아닌 것 같아 꼭 딴 사람 같아 안겨웃던 네가 날 떠날 리 없잖아 그 예전에 널 찾을 수 없잖아 네가 거짓말 같아 그만하자 맘을 때리는 그 말에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만 같아 너를 앞에 두고 울컥대는 내가 인정할 수 없잖아 날 떠나는 널 잡을 수 없잖아 나를 두고 가지 마 제발 두고 가지 마 누군가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특별한 이들이나 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내가 차드의 길 위에서 만난 희망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행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 나와의 작은 인연을 통해 그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인연을 찾아 도착한 곳.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낯선이가 찾아왔건만 미동조차 하지 않는 가족. 낮은데 가족들이 다 누워있지? 어머나. 이게 뭐지? 아이의 목엔 진물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래요? 러그다시 하루도. 애긴 몇 살인가? 7개월? 아직 돌도 안 됐네. 이거 막 애기 막 긁어요? 가렵대요? 어머나, 여기 뭐 밑에도 있어. 몸에도. 피부병과 함께 찾아온 불행. 가족 모두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상황. 어머, 얘 너무 뜨겁다. 응? 어머나. 응?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겠어? 어디 제일 아파? 이마가 불덩이 같은 아이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작했는데요. 이거 머리에다 대봐봐. 훨씬 괜찮을걸? 봐봐. 시원하지? 여기 좀 해볼게. 괜찮지? 아이는 열을 식힌 후에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플 땐 잘 먹어야지 나으니까.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거. 그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고 갈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무엇부터 도와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열악한 환경. 강아지도 여기서 같이 자나? 여기 닭 발자국. 주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남아있는 거라곤 텅 빈 그릇과 굶주린 배를 채워줄 더러운 물뿐이었습니다. 보이세요? 색깔? 이거 쟤네들이 못 먹으라고 높게 올려놨나 보다. 저 닭들이. 좀 약간 속상하세요? 이게 많이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혼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귀여운 새 아이들의 꿈을 앗아갈 수 있는 말라리아. 아이들이 더 고통을 받기 전에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킬 모기장을 설치했습니다. 된 것 같아. 됐죠? 괜찮네요. 일단 아이들을 모기나 이런 걸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가림막 하나 없는 마당에서 쪽잠을 청했던 아이들에게 새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언제 낳으신 거예요? 어머, 얘 너무 갓난 애긴데? 운동하자. 애긴 말할 거 없이 너무 예쁘죠? 어? 조금 말랐다, 애기. 그치? 좀 작게 나온 것 같은데? 모유 잘 나와요? 엄마 아직 내려. 한 마리나 잘 건. 엄마 표정이 이렇게 밝진 않은 것 같아. 엄마 아직 우잔 아이. 채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세상으로 나온 아기. 너무 작아, 지금. 아기가 견디기엔 너무나 혹독한 시련. 그래가지고 엄마 표정이 계속 안 좋았어. 애기 너무 예쁜 딸인데. 이름만. 이름 줬을 때. So what's the baby's name? 무슨 말이야? 마슨 기스마. 기스마. 그리고 그 순간 난 아이에게서
카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야지. 엄마가 뭐래도 좀 잘 먹고 그래야지 아기가 더 이렇게 모유 많이 나오니까. 응? 알았죠? 응. 응, 오케이. 응. 안녕, 아기야. 이 작은 나? 아이를 혼자 두고 나서는 발걸음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차대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만 채 꽃피우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탄생이 곧 비극이 되는 비참한 현실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또 다른 희망의 현장. 안녕하세요. 살람. 왜 그래? 어머, 얘도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다. 뚜렷한 이목구비가 인상적인 이 아이는 오늘로 태어난 지 열흘이 됐습니다. 이제 갓난애기는 배고픈가 봐.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 싸게 민더러드. 아이고 배고파. 세상. 허기진 아이를 위해 내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것. 이거 분유인데, 아기. 응? 이렇게 하나. 응? 둘. 엄마 모유 대용으로 이거 아기 주는 거예요. 응. 어구 어구 잘 먹는다. 옳지 옳지 옳지. 응. 엄마는 아기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보. 여보 늦어. 늦어. 의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의사 돼서 이곳에서 아픈 아이들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여기에 넉넉한 인심은 덤입니다. 슈크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지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희망을 전하다 보니 내가 주는 기쁨보다 이들에게 받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찌든 때를 벗은 빨래처럼 이들에게도 화창한 새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래 끝! 해봐, 엄마 해봐. 빨래 끝! 희망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여정. 기근으로 고통받는 마을에 식량을 배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전달할 식량은 수수 100포대. 이 값진 식량으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닥칠 힘겨운 두 달간의 보릿고개를 거뜬히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생각을 하니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수수 100포대가 눈 깜짝할 사이 옮겨졌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자아라. 기억나시죠? 왜요? 보여요? 웃어봐. 보조개 쏙 들어갔어. 며칠 전에 비해 몰라보게 밝아진 아이들의 얼굴. 이제는 내가 낯설지 않은지 내 무릎 위에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됐다.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웃음. 하지만 난 알고 있습니다. 이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요. 이 아픔이 있기에 아이들의 웃음이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요. 차드에서 내가 찾은 희망은 바로 이것.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피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과 죽음의 보릿고개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차드의 아이들.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앞으로 닥칠 불행을 막아주는 것. 지금도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이 무관심과 무심함 속에 죽음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토록 해맑은 웃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죽어가는 차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네. 가가 남인촌에서 이제 태어난 지 3일 된 미수가 디스맨을 이제 만나셨는데 그 아이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이들이 선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힘없는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그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힘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열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도 너무 비위생적인 곳에 그냥 눕혀놓고 저 그때 처음으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가 혼자 그냥 숨을 후후 뱉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고 지금도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한편 희망적인 모습도 본 건 그런 안타까운 모습 뒤에 마지막에 보셨지만 너무 밝은 아이들의 웃음들. 네, 그 아프리카 특유의 밝음이 있는데요. 그런 밝은 웃음이 있어서 또한 아픔과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과 또 배고픔과 싸우고 있지만 또 싸워야 네. 하지만 네.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는 걸 보면 또 차드의 미래가 보인다는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나고 그래서 네.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생계 불행은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네, 반드시 좀 아이들 그 배고픔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구해내 주어야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현주 씨가 사실 직접 다녀오셔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실감하고 더 자세히 발걸음 발걸음으로 다녀오셨는데 또 뭘 해줄 수 있을지. 네, 제가 지금 뭐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 하는 걸 너무 소문내고 또 너무 나서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녀오고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그걸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동요하시고 손을 뻗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멀리 차드에서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오신 김현주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김현주 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희망을 보았고, 네, 우리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지만 절망 속에 희망이 피어 있다는 그런 걸 또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희망로드 대장정 계속됩니다. 12월 7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동방신기의 멤버이자 배우인 정윤호 씨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나로 갑니다. 네, 2013 희망로드 대장정 방송이 끝난 후에도 후원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 기억하시죠? 1577-9510, 1577-9510번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관심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